안녕하세요. 교무처장직을 맡고 있는 정경대학 경제학과 박만섭입니다. 이 자리는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12분 교수님들의 정년 퇴임을 맞아서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퇴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뜻깊은 시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염재호 총장님을 비롯한 교내의 기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위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12분 교수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대학 경제학과 이만우 교수님. 이만우 교수님께서는 1983년 9월 1일 정경대학에 부임하셔서 29년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정경대학장 및 정책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최영돈 교수님. 최영돈 교수님께서는 1980년 3월 1일 공과대학에 부임하셔서 35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공학기술연구소장, 차세대 기계설계 기술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최인정 교수님. 최인정 교수님께서는 1984년 3월 1일 의과대학에 부임하셔서 31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여주병원장, 안암병원 정형외과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서성옥 교수님. 서성옥 교수님께서는 1985년 3월 1일 의과대학에 부임하셔서 30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김영기 교수님. 김영기 교수님께서는 1985년 3월 1일 의과대학에 부임하셔서 30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대한임상병리학회 임상화학위원장, 본교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에 오늘 행사에는 불참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유호상 교수님. 유호상 교수님께서는 1986년 3월 1일 의과대학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9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안산병원장, 소화기 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홍윤식 교수님. 홍윤식 교수님께서는 1989년 3월 1일 의과대학에 부임하셔서 26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위상연구소장, 응급의학교실 주임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김혜준 교수님. 김혜준 교수님께서는 1993년 10월 6일 의과대학에 부임하셔서 21년 10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보건대학원장, 의과대학 총무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임국환 교수님. 임국환 교수님께서는 1979년 2월 28일 보건과학대학에 부임하셔서 36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보건과학대학장, 보건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과학기술대학 제5기측공학과 민남기 교수님. 민남기 교수님께서는 1990년 3월 1일 과학기술대학에 부임하셔서 25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산업기술연구소장,
세종전자계산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에는 불참하셨습니다. 대학원 소재화학과 고재중 교수님. 고재중 교수님께서는 1995년 3월 1일 과학기술대학에 부임하셔서 20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대한화학회 부회장, 본교 신소재화학과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오늘 행사는 불참하셨습니다. 국제스포츠학부 최창호 교수님. 최창호 교수님께서는 1990년 3월 1일 국제스포츠학부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 6개월 동안 본교에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중 본교 사무처장, 호연학사 사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퇴임하시는 12분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굳은 날인데도 오늘 정년 퇴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고 무더운 여름날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름방학 동안에 떠나 있던 학생들도 다음 주면은 새 학기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맑은 날씨였는데 오늘 이렇게 굳은 날이 되는 걸 보면 저희들 마음속에 오늘 정년 퇴임하시는 선생님들을 떠나보내기 싫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서 12분의 교수님이 반평생을 보낸 연구실과 강의실 그리고 병원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오늘 9분의 교수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재정학과 미시경제학의 태도로 고대 경제학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끄신 우리 이만우 교수님, 또 유체역학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과학고대의 디딤돌을 자처하신 최영동 교수님, 소화기계에서 암질환에 대해서 새로운 수술법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서성욱 교수님, 또 간질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유호산 교수님, 우리나라의 응급의학을 도입하시고 발전시킨 홍윤식 교수님, 잠수병을 비롯한 해양의학의 최고 권위자이신 김혜준 교수님, 보건학의 영역을 넓히고 보건과학대학을 본교의 단과대학으로 융합시켜주신 임국환 교수님, 사회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대학체육의 지평을 확장시킨 최장호 교수님, 이분들이 처음 안암의 정문에 들어섰을 때 고려대학교는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었고 한국 사회는 미래를 향한 낙관만을 바라보며 질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본교의 교수를 맡으셨던 1980년대 초중반은 경제적인 고도성장과 민주화의 진통이 맞물리면서 대학사회는 열정과 희망으로 들끓었고 패기가 넘치는 대학생의 낭만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두운 군사정부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에 대학에서 몸을 담고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학문과 대학의 체계를 한국 사회에 안착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과 또 교류로서 학문 격변의 시대를 이끄신 그 30여 년에 걸친 노고에 총장으로서 뜨거운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30여 년의 노고로 인해서 고려대학교와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3,000개의 대학이 있고 고려대학교가 100대 진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꿈과 같은 일이었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끌어주신 덕택에 저희는 지난해 세계적인 가장 대표적인 평가기관인 QS 평가에서 116위의 위업을 달성했고 또 35개 학문 분야를 평가한 곳에서 20개가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갔습니다. 민족의 성원이자 부르면 고려대학교가 개교한 지 이제 한 세기가 지나서 110년이 되었고 30여만 명의 고대인을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리더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고려대학교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인 뒤에는
바로 오늘 퇴임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은 스승의 헌신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동료와 제자들, 사랑하는 가족들은 평생의 교직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축하하면서도 떠나시는 것이 몸내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고려대학교의 교수의 직책은 마치시지만 학자로서 또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역할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교정을 떠나시더라도 평생의 동반자였던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그리고 또 우리 고대생들이 이제 앞으로 개척하는 지성인으로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원숙해지는 학문적 열의와 탐구심으로 학계와 우리 사회의 빛나는 귀감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전에는 65세 정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을 마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어제 김혜준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생의 반환점을 이제 중반을 돌아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 길에 여러분들이 평생을 걸쳐서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학문의 세계에서 건전했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려대학교 몸은 떠나시지만 이제 다른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명예교수로서 같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선생님들이 학문의 세계에서 건전했던 경험과 지혜를 후학들에게 전해주시고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의 교수였음을 간직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반환점을 돈 반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떠나시는 교수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들의 고려대학교를 향한 사랑과 그 애정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대학교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헌신과 여러 선생님들이 보여주셨던 연구의 열의와 지식탐구의 그 열정을 저희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뜨거운 박수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전에 소개를 드릴 때 최장호 교수님을 최창호 교수님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퇴직기념 정부 포상 및 학교법인 감사장과 본교 퇴임기념 메달을 증정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부 포상 및 기념품은 염조 총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법인 감사장 역시 금일 법인 이사장께서 참석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대학 경제학과 이만우 교수님. 감사장 이만우 선생, 귀하는 1983년 9월 1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최영돈 교수님. 교수님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저 근정 훈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 옥저 근정 훈장과 훈장증을 전달하시겠습니다. 훈장증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장 최영돈 선생, 귀하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정년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의과대학 의학과 서송옥 교수님. 교수님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조 근정 훈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 옥조 근정 훈장과 훈장증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훈장증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장 서송옥 선생, 귀하는 1985년 3월 1일부터 정년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의과대학 의학과 유호상 교수님. 교수님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근정포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 근정포장과 호장증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장증 난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장 유호상 선생, 귀하는 1986년 3월 1일부터 정년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의과대학 의학과 홍윤식 교수님. 교수님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표창을 수여하십니다. 그래서 표창 메달과 표창증을 총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창장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장 홍윤식 선생, 귀하는 1989년 3월 1일부터 정년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의과대학 의학과 김혜준 교수님. 교수님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황조 근정 훈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 황조 근정 훈장과 훈장증을 전달하시겠습니다. 훈장증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장 김혜준 선생, 귀하는 1993년 10월 6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학교 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임국환 교수님. 교수님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 황조근정훈장과 훈장증을 전달하시겠습니다. 훈장증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장 임국환 선생, 귀하는 1979년 2월 28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학교 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국제스포츠학부 최장호 교수님. 교수님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표창장과 메달을 수여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 표창장과 메달을 전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장 최장호 선생, 귀하는 1990년 3월 1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학교 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이어서 오늘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상 퇴임사는 한 3분 정도로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호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그 퇴임사라기보다는 뭐 떠나면서 소회를 간략하게 몇 자 적어 왔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적 지성과 젊음의 전당인 고려대학교와 제가 인연을 맺은 지 언 3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횟수로 헤아려보니 제 인생의 절반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69년도에 입학했을 때, 또 대학원을 거쳐 교수가 된 것은 졸업하고 꼭 10년이 지난 83년도였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은사님들의 가르침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이 되어준 사람들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동료 교수들, 조교들, 궂은 일마다 마다않고 도와준 직원들과 열심히 공부하며 수강해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평생 교수로 있으면서 드디어 나도 일생 1업의 자랑거리가 하나 생기는구나, 나름대로 멋있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내심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3년 전 갑자기 이 부름을 받아서
그 자랑을 못하게 되어 아쉬움이 함께합니다. 그래도 정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은혜를 입었고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이 고려대학교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에 부임했을 때의 자랑스러움과 설렘을 지금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우수한 인재들을 가르치면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학생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뒤돌아보면 유독 80년대 이 격변기의 기억이 한두 가지 납니다. 제가 83년도 부임했을 때 신임 교원 인사를 가지고 수년 동안 진통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80년대 중반에 최초로 그 진통 끝에 우리 경제과가 연구 업적을 가지고 신임 교수를 뽑는 그런 규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뒤돌아보면 딴 경쟁 대학보다는 한 10여 년 앞서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기에 오늘날 국내에서 가장 연구 업적이 우수한 우리 경제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87년도에는 유신헌법 철폐를 외치며 교내에서 서명을 받던 그런 기억이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데 아마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천직이며 소명으로 생각하였고 매일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평교수 때나 보직을 맡았을 때나 학교에서 늘 시간을 보냈으며 가장의 소임은 다소 소홀했던 면이 있어 식구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를 사랑하러 감사 주시고 무한한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준 나의 가족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제게 보람을 주었고 행복을 주었던 나의 공간,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자리를 여러분께 남기고 떠나려고 합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성생의 한 사람으로서 예교심을 가지고 우리 고려대학교를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공간이자 기존의 학문과 질서를 존중하고 전통을 지키는 도량으로 가꾸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부디 명실상부 국내 제일 학문의 요람이자 젊음의 활력이 넘치는 지식의 보고로 우리 고려대학교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더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제 인생의 길을 평생 이끌어 주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재단 관계자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재단 이사직을 더욱더 개방하여 가지고 우리 재정난의 어려움을 좀 줄이는데 일조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마디 더 부언한다면 종합병원을 갖지 않는 재벌그룹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고려대학교 SK병원, 고려대학교 LG병원 이런 이름을 바꿔서라도 적극 재원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도 결의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학과에 처음 입학하였을 때 그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다해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임을 알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고려대학교와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성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영돈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년 퇴임을 맞이해서 몇 마디 드릴까 합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한 것은 1980년 3월이니 벌써 35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교육과 연구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려대학교와 그 일을 도와주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 인류사회로 나아가 일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재직기간 동안에 저의 전공인 유체역학과 에너지공학의 연구와 교육으로 대학과 국가와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의 교훈인 자유, 정의, 진리를 무척이나 사랑해왔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해왔고 정의와 자유의 삶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으며, 이 사회 국가에 진리와 정의, 자유를 실현하려고도 노력해왔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저에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길러주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육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중흥시키려는 고려대학교의 교육 이념인 민족고대를 대단히 좋아하고 사랑해왔습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해서 고려대학교의 교육 이념을 세계 고대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더없이 환영하였습니다. 저는 세계 고대는 단지 고려대학교가 세계 속에 드러난 대학교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 고려대학교의 정신이 세계를 구원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 고려대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연구실에서 연탄불을 떼면서 연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려대학교는 세계적인 대학교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거쳐간 여러 선배 교수님들과 직원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려대학교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 세계의 정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현재부터 미래의 여러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학생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가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의 고대가 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그날을 향해서 대정진하고 대정진해서 반드시 그날이 있기를 염원드리면서 저의 정년 퇴임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성옥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 외과 교수로서 이번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총장님이야 우리 의무부총장님, 학장님, 또 저를 위해서 오신 이기수 총장님, 또 김세민 교수님, 또 내외 여러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69년도에 의과대학을 들어와서 현재까지 군대 3년을 빼고는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포함, 65세를 포함해도 거의 반평생 이상 우리 고려대학교를 갖고 마음의 고향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아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넷이 다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정말 큰 사랑 속에서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한 나날만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년되지만 이 고려대학교를 늘 잊지 않고 가족 모두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두 분 교수님이 정년 퇴임하시면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근무하고 지내면서 정말 하나는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올 때는 빅5인데 지금은 빅5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힘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실력, 돈, 인간입니다. 우리는 실력도 있고 인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재정적인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 병원 안암동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거기에 서 있을 것이 아니고 제가 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늘 저희는 그런 말을 하고 꿈을 꿔왔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관을 다시 크게 져서 30층 빌딩을 짓고 거기다가 의과대학 병원을 내는 것이 가장 우리 고려대학교의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에 발전상을 거기에서 얻어야지 의과대학을 현재 있는 위치에서 좀 더 모델링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어려운 결정이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30층 빌딩을 교회관에다 짓고 얼마나 멋있는 그 건물에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아마 고려대학교를 칭찬하고 사랑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 중요한 보직 교수님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좀 아주 의과대학 교수로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고대를 사랑하는 교수의 말이라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한 고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내내 여기 오신 모든 분께 행복과 늘 건강이 함께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호상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총장님이야 선후배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4년 3월 1일부로 당시 개관 전임 강사로 해야병원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재임할 당시 우리 고대의료원의 발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3년 9월에 구로병원이 개원을 하고 84년도에 여주병원이 개원하고 85년도 안산병원 그 당시에는 반월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월병원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적 자원하고 우리가 의료원의 배드수가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회화병원에 있던 회화병원하고 의과대학이 91년도에 안암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의과대학의 제1 발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산병원의 증축과 그 다음에 구로병원의 증축 그 다음에 안암병원의 의과대학의 증축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된 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배드수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막내병원인 안산병원이 최근에 710배드가 됐습니다. 즉 우리가 배드수로 보면은 2,500배드 이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교수들은 아직도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부족하고 하드웨어는 갖추어졌지만 소프트웨어가 지금 부족한 상태를 감지하고 항상 발전에 대해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총장님이야 우리 의무 부총장님 또 선후배 교수님들 즉 100대 대학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의과대학의 투자가 더 점진적으로 되지 않는 한에는 전체적으로 100대 가는 길목에 항상 블록킹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를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의과대학을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31년 6개월 동안 저의 테두리가 되었고 비빌 언덕이 된 고려대학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또 의료원 거기서 같이 숨쉬고 같이 애환을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퇴임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윤식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면은 뭐 밤을 새서 할 얘기가 다 못하겠지만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런 여러 동료 교수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을 교수로 들어왔을 때 웬 봉교 교수님이 전화를 걸고 저를 한번 만나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대체 뭐 때문에 만나나 생각해서 일면부지도 없는 분이 그런 만났더니 도대체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이 고려대학교를 어떻게 들어와서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희귀한 일이었을 텐데 지금은 아마 이런 고려대학이 세계화로 가는 마당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고려대학교가 발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좀 생각을 좀 바꿔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끝나면서 가장 고려대학교 감사드리는 것은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죠.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환자를 돈으로 생각하고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 환자를 교과서에 있는 대로 원칙에 의거해서 치료를 하고 환자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때 가장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 의과대학이 또 고려대학교가 어렵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도를 지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게 재벌대학에 비즈니스 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고려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정도를 지켜서 우리 학교가 가야만 학교의 학훈과 모든 것이 우리 고려대학이 발전할 수 있고 남한테 특히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환자를 돈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할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고려대학교에 너무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저희 후배 교수들한테도 계속 또 의과대학생도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여러 동료 교수들, 후배 교수들을 뒤로 하면서 이 고려대학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혜준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김혜준 교수입니다. 저는 함께 정년을 맞으시는 분들에 비해서 교원으로서의 재직 기간이 22년쯤으로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상당히 좀 쑥스러운데 다른 분보다 이상한 절차로 하나를 더 걸어줘서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제가 모교인 의과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해군에서 잠수군의관으로 20년을 봉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과 합쳐져서 아마 좀 급이 높은 훈장을 받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고려대학교에 더 오래 봉직한 이쪽에 계신 분들께 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몸담아왔고 언제나 고려대학교와 의료원의 발전을 염원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고려대학교가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의료원과 산하교육기관이 감당해야 할 몫도 크다는 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과대학이 고려대학교의 일원이 된 지 온 44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의료원의 독립채산제가 시행되었는데 그때 저는 의과대학에서 교학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과대학의 구성원들은 독립채산제 시행과 관련하여 재단과 대학본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15여 년이 지났는데 독립재산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 어떠하였는지를 떠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의료원의 독립재산제 시행은 재단과 대학본부 그리고 의료원에 모두 성공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재단과 대학본부의 지원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의료원의 경쟁 상대인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설치법이란 법률에 의거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우려의 용안한 맞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연희 전문대와 세브란스 의전이 합쳐져 연세대학교가 되어진 그 태생부터 고려도 의대와 달랐다는 점에서 그리고 카드릭 의대 서울 성모병원이나 성균관 의대 삼성병원 그리고 현대 아산병원처럼 대단한 후원재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여건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의료원이 이룩한 위상은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큰 발전을 위하여 현 의료원 체제에 보완되어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원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와 보건행정인력이 함께 어울려 역동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호대학은 독립재산제가 시행되던 처음부터 의무부총장 산하의 교육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과학대학은 전문대에서 4년제 학부로 승격되면서 의무부총장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언제부터인가 보건과학대 학생들은 본교 산하교육기관으로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 대학은 여러 가지 내외부적 요인과 결정에 따라 구성원들의 바람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 및 보건 관련 대학이 의무부총장 휘하의 교육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탈되어지려고 하는 현상에 대하여 의과대학 교원을 주축으로 하는 의료원의 최고 관리자 등 심각하게 아쉬워하고 저항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행 의료원의 독립재산제 체제에서 이들 교육기관까지도 지원 욕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과대학 동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대학들이 그들의 의료원 투입에 운영에 투입하는 재정적 지원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의료원이 의과대학에 더하여 간호대학과 보건과학대학도 함께 이끌면서 명실공히 의료원 체제로 힘을 합쳐 발전할 수 있도록 재단과 대학본부의 다각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다면 의료원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세계의 고대로 진입하는 데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총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민족 고대가 세계의 고대가 될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국환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국환입니다. 저는 36년을 고려대학교에 몸담고 생활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와 같이 범띠로 태어났고 고려대학교 개교 기념일에 태어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학교는 교수들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교수들이 대학의 주체로서 자유로이 연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동료 교수와 함께했고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했기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렇게 함께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보건대학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보건학부로서 보건과학대학으로 변화해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과학대학으로서의 역사는 그리 길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교우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으로 최장우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앞전 교수 앞에서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의 정년 퇴임식을 뜻깊고 소중한 퇴임식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염주 총장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 부임한 지 2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6년 동안 아무 대화 없이 오로지 정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큰 사랑과 관심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교수님들의 퇴임사 순서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퇴임하시는 교수님들께 축하의 꽃다발 및 기념품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기빈 여러분께서는 준비 오신 꽃다발 및 기념품을 교수님들께 전달하시고 기념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장님과 선생님들 촬영 있겠습니다.